우리 사회 곳곳의 이야기를 사연과 제보로 직접 만나보는 나도 말 좀 합시다입니다. 주변에서 전기차와 충전소를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데요. 전기차가 증가함에 따른 좀 더 안전한 충전과 관리를 위한 제안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. 차를 가져다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요즘 전기차가 많이 다니고 있더라고요. 예, 그런 차의 전기차의 위험도 있고 그다음에 차를 주차하는 데에서 위험성이 많아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전합니다. 주차를 하다 보니 이게 지하에 전기차 코드가 꽂혀 있는 데가 되게 많더라고요. 그다음에 전기차가 여러 군데가 꽂혀 있더라고요. 한 군데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이 전기차가 이게 혹시 잘못되어 불이 나거나 하면 이 전기차의 불이 온도가 600에서 뭐 700도 정도 돼서 그 차가 탈 때까지는 옆에 가지는 못한다고 들었습니다. 그러면 지하에서 혹시나 이런 불이 나거나 하면 그 주위에 있는 차들 뿐만 아니라 혹시 장애인 차 옆에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정말 대피하는 거랑 그 주위에 있는 차들 역시 엄청 많이 피해를 입는다고 봅니다. 그래서 혹시 이게 가능이 하다면 전기차는 한 곳에 좀 모아서 전기차를 충전하고 위험성이 좀 덜 할 수 있게끔 지상에다가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.